수술 아주 잘 됐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. 아니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데요? 이 오른쪽 늑골 골절로 인해서 간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상태인데 이 복강 내 고인 피를 일단 그 지혈을 했고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. 다행히 그 파열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. 걱정하시지 마십시오. 정말 괜찮은 거죠? 네. 수술도 다 잘 되고 아무 걱정 없는 거죠?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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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말라니까요. 아유. 마음 놓으시고 이리 자리 좀 앉으세요. 아유. 수술 잘 됐다니까요. 자. 너 가거라. 너 가. 너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서 가라고. 어머니. 얼굴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. 네가 기준이를 왜 봐. 걱정할 거 없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어서 가라고. 허락해 주세요, 어머니. 나 지금 나 젖먹도님 다 해서 나 참고 있으니까 가. 제발 가! 제발 가! 그래요.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. 네? 여보세요? 정재민입니다. 네. 무슨 일 있으세요? 나중에 연락드릴게요. 미안합니다. 사장님, 각 서점의 수금 현황입니다. 6개월 어응을 발행을 해서 그 골치를 팍팍 썩이던 그 서점은 지가 깨끗하게 해결을 했습니다. 수고했어. 사장님, 저 시방 이따 그 서점을 좀 둘러보고 말입니다. 그 도서 바자회 이벤트장을 좀 싹 좀 거시기하게 둘러보고 시간이 된다면은 그쪽에서 퇴근을 좀 할까? 그렇게 해. 그렇게 하면 혼났습니다. 역시 우리 회사는 웰빙 회사예요. 엄마? 난 말이 또 틀린 게 없네? 아, 사원이 사장님 눈치 보느라고 그냥 자리 대충 지키고 앉아가지고 비능률적, 비생산적으로 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창적으로 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이것이 바로 웰빙이다 이거예요. 아, 누가 뭐랬는데요? 그러게요. 부러운갑다잉. 아, 부러우면 싹 다 영어로 떠버리든가 안 말릴게로.
당뇨 먹었습니다, 사장님. 여보세요? 예, 큰아버지. 예. 항암주 다 맞으셨어요?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, 큰아버지. 아, 저 요새 좀 바빠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. 죄송해요.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갈게요, 큰아버지. 예, 죄송해요. 네, 힘내세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 야, 지금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지? 아니, 사실대로 말씀 안 드려? 아니, 내가 말씀드려? 너하고 상관없잖아. 너한테 아무런 피해 안 가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야, 내가 나쁜 놈이 되는데 뭐 나한테 피해가 안 가게 돼? 큰아버지가 알고 계신 대로라면 어? 너하고 나하고 몇 년을 사귀는데 어? 큰아버지가 암수술을 하셨어. 아니, 그런 큰아버지가 나 보고 싶다고 날마다 전화하는데 바쁘다고 안 가는 게 그게 천하의 나쁜 놈 개자식 만드는 거잖아. 내가 개자식 되는 건 나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거냐? 우리 큰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너 별로 관심 없잖아.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. 그냥 너 보고 있으면 공부를 어떻게 했나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. 미정 공핑이처럼 아직도 사겨? 아니야. 내가 서울 올라올 때 너 찾아오는 걸로 아시고 그 뒤부터는 그냥 그렇게 된 거야. 뭐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돼? 내가 시골을 잘 안 내려가니까 전화하셔서 인철이 잘 있냐 그러시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쭉 그렇게 알고 계신 거야. 아무튼 빨리 해결하자, 어? 씨, 장기 한판 두셔야죠. 예, 장. 아, 요새 남자들 팩이다 마사지다 유행이라지 않습니까? 코 옆에 피지를 뽑아줘서 얼굴이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거래. 그거 인철이 거 아니에요? 예. 너만 아니야, 나를 좀 해보자.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요. 그게 왜 하고 싶으세요? 예뻐지고 싶어서요. 여자만 예뻐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. 아니, 남자도, 아니, 연세 많으신 사장으로도 예뻐지고 싶다고요? 예, 예뻐지고 싶어요. 남자분도 그런다고요? 예? 잠깐만 기다리세요. 곧 미남이 될 테니까.